네, 안녕하세요. 피트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모아온 상자를 모아온 거를 까는 상자 개봉기 시간인데요. 오늘의 상자는 어떤 거냐면 바로 역천의 보물 상자입니다. 제가 만 개를 모으면 까려고 열심히 모았거든요. 일단은 역천의 보물 상자에서는 탈계고서 숙박해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한패랑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개가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우한패랑 낡은 우한패 맡기고 역천의 보물상자는 한 번에 100개씩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0개씩 해서 총 100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지 잡고서 하나만 나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만 개를 다 까보았습니다. 만 34개 있었죠? 만 개를 깠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계산해 볼까요? 5만 4만원 잡고, 3만 5천원 잡고, 35만원, 4만원 잡고 그냥 52만원에 내가 1000원 잡을게요. 한 60만원 남았네요. 역천의 보물상자
개당 15,000원 잡아도 만 개면은 1억 5천이죠? 맞나? 100개에 150만 원, 1000개에 1500만 원, 만 개에 1억 5천. 안 나오네요. 살짝 허무한데요. 이렇게 만 개를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겟이 약고서, 타겟고서 속박 해제. 한 최근에 팔린 게 6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6억 치면은 15,000원 잡고 4만 개를 까야지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래된 먼지 상자로 끝났지만, 다음번에는 타겟 제작 고서가 나오는 영상이 나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하지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